방법 언니를 떠오른다. 어디? 옆으로 간다. 과학의 상상력을 더하는 창의력 축제 2021 무한 창의 나래 페스티벌 본선 대회 진행을 맡은 장초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아나운서 이가은입니다. 우리 친구들 화면으로 손 흔들면서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창의력으로 무장한 미래 인재들의 신나는 도전 무한 창의 나래 페스티벌. 저마다의 꿈이 담긴 롤링볼을 따라 재기발랄한 발명의 세계로 떠나봅니다. 가자, 상상의 미래로 2021 무한 창의 나래 페스티벌 도전기. 지난 6월 학생회 임원 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무한 일로 초등학교. 기호 2번 서원준을 뽑아주세요. 기호 2번 서원준을 뽑는다면 폭력과 따돌림 없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서원준 후보의 유세가 한창이던 그 시간. 보시고 이런 돌연변이가 됐고. 이번 부회장 선거의 경쟁 후보인 수빈이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6학년 친언니를 찾아와 직접 그린 만화를 자랑하느라 바쁩니다. 상상력이 풍부한 수빈이의 꿈은 웹툰 작가라는군요. 이 내용은 호러물인데 약간 주인공이 돌연변이를 피해 도망치다가 결국 생을 마감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학생회 선거의 경쟁자인 두 친구와 또 한 명의 원준이가 하나의 팀으로 뭉쳤습니다. 우리가 만들 때 너 아이디어 생각했어. 전남 무안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창의 나래 페스티벌에 함께 도전해보기로 한 것이죠. 그리하여 그 이름도 멋진 슈퍼볼 팀이 탄생했습니다. 영웅처럼 팀 일을 해내자는 의미로 슈퍼볼이라고 친구들이랑 같이 지었어요. 창의력 챌린지 프로그램에 시청했잖아요. 네. 롤링볼은 공이 레일의 형태의 길을 굴러가도록 만드는 그런 조형물입니다. 참가팀들은 대회 전에 주말마다 롤링볼의 과학적 원리와 기술적 기초를 배우게 되는데요. 이 정도 기울기면 될까? 호기심 많은 슈퍼볼 팀은 처음 접해보는 롤링볼의 세계가 마냥 신기하고 재미있기만 한 모양입니다. 좋은 것 같아. 여기다가 굴려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우리가 잘할 수 있겠지? 삐뚤빼뚤하지 않아. 긍정적이게 생각하자. 오케이. 나도. 좋았어, 좋았어. 잘해, 대박. 우리 너무 잘한 것 같아. 짝짝짝. 롤링볼의 기초적인 원리를 배운 아이들은 머리를 맞대고 직접 자신들만의 설계도까지 그려봅니다. 좋은 생각 같아. 나는 이렇게 수평으로 있으면 이 구슬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여기 가운데 고정 안 해가지고 이 구슬이 이 판을 밀고 아래로 이렇게 떨어졌으면 좋겠죠. 아이들이 이번 대회에서 과제를 잘 하려면 먼저 친구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아이들이 계속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시간 중학생 참가팀들의 수업이 이뤄지는 교실에서 만난 무중력 팀. 무중력 상태처럼 편안하게 대회에 임해보기로 했다는 이 팀은 자칭 무한중학교의 대표팀이기도 하답니다. 지금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지 저게 잘 되는 건지 지금 머리가 조금 복잡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정규 교과 과정에서는 깊이 있게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롤링볼 수업. 생소한 만큼 어려운 점도 있지만 새로운 만큼 흥미로운 요소도 많았습니다. 지렛대의 원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구슬이 닿으면 막대가 내려가서 이제 다른 구슬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데 이거 처음 해봐가지고 아직 어떻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경험을 해본 친구들이 있으니까 믿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밀고 빠지기고 어디가 지뢰인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두 개. 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준비 시작. 두 시간 정도 배운 첫 수업의 결과치고는 이만하면 무중력 팀이 훌륭하게 해낸 것 같죠? 네, 여기까지 잘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고 잠깐 이야기하고 마무리 정리할게요. 미션은 2050년 미래의 요한 하늘 100년 타워를 가지고 하는 미션인데요. 2050년 우한이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세계 속의 우한을 기념하기 위해 높이 56m의 타워는 전라남도 서부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한 하늘 100년 타워에 구슬이 굴러가면서 과제를 수행하는 장치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미래의 우한 하늘 100년 타워에 구슬이 굴러가는 동안 보이지 않던 네 개 글자가 나타나게 해야 하는가 하면 무한 양파 구슬이 10번 이상 회전할 수 있는 장치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구슬이 지나가면서 현수막을 펼치는 등의 다양한 과제를 이번 대회에서 성공시켜야 합니다. 롤링볼 장치를 만들면서 아이들은 마치 놀이를 하듯이 은연중에 여러 물리법칙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력을 이해하고 가속도와 힘의 관계, 지뢰의 원리 등을 이해하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재료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적합한 활용 방법을 찾게 됩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 중 하나가 바로 협력인데 함께 머리를 맞대서 팀원들끼리 토론도 하고 아이디어를 짜고 협력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들을 극복해가는 과정이 모두 의미 있는 과정입니다. 동양 최대의 100년 자생지인 무한회산 100년지. 대회 미션인 하늘 100년 타워를 상상해보기 위해 슈퍼볼팀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만약에 여기 앞에 무한회산 100년 타워로 이어진다면 어떨 것 같아? 봐봐, 여기 구름보다 더 높은 크기 있는 거야. 아니, 그거는 못 만든 것 같은데. 구름보다?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너네들은 그 안에 어떤 게 있었으면 좋겠어? 아, 거기 안에? 게임기.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치던 아이들의 생각은 어느새 롤링볼 장치를 만드는 아이디어로 이어집니다. 그렇지 않아? 응, 그러게. 마치 풍선 같다. 오늘 3명 미션이 풍선을 터뜨리는 거잖아? 밀고 빠지기를 이용해가지고 풍선을 터뜨리는 것 같이 보여. 너 아래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 중학생인 무중력 팀도 아이디어 회의를 하기 위해 가까운 카페에 모였습니다. 대회 참가팀 모두에게 주어진 미션은 똑같지만 그것을 수행하는 방법은 각자의 몫입니다. 근데 그 면이 있잖아. 거기를 우리가 따로 정해서 할 수 있게. 근데 지금 우리가 해놓은 거는 일단은 얇은 면이 1번 면이 될 것 같아. 내 예상. 너가 생각한 거 그죠? 정답이 정해지지 않은 길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아이들. 이게 근데 여기 중간 여기다가 여기 놔둬 여기다. 근데 나는 이것도 좋은 것 같아. 약간 지나가면서 시도? 초등학교 시절 발명 영재로 비슷한 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다는 현지. 학생회장인 경진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도전해보자고 제안했다는군요. 3학년 주한이 오빠랑은 8년 동안 이제 알게 된 사이였고 경진이 오빠는 이제 3년 정도 알게 됐는데 이제 배구 동아리라는 걸 통해서 이제 서로 친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생각도 잘 맞다 보니까 안 좋았던 과거를 좀 잊고 같이 좋은 추억을 만들어서 더 돈독하게 사이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같이 하게 되었어요. 대회 준비를 시작한 지 2주째 되던 어느 휴일 무중력 팀은 서울행 고속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이디어 여행을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저희 셋이 머리를 합쳐도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아서 박물관 가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까 해서 박물관을 가고 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 찾아온 롤링볼 뮤지엄. 우와, 재밌겠는걸? 기대된다. 들어서자마자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버린 롤링볼 장치들. 과학적인 장치를 넘어 예술적인 가치를 지닌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신경 쓰기 잘 맞는 것 같은데? 이름이 밀무가 썬물이야. 신기하다. 일단 밀물이라는 그런 바다적인, 바다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근데 기술이 왕창 쏟아지면서 이제 바다가 해산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다양한 메커니즘 속에서 자유롭게 굴러가는 롤링볼의 움직임은 새로운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우리 박스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 그냥 돌아가는 걸 이렇게 해서 나 이게 제일 신기한 것 같아. 계속 돌아가는 거. 우리 패트병으로 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생각을 못했던 거니까. 보고 한번 시도는 해보는 것 같아요. 최고 좋을 것 같아요. 시소? 약간 한꺼번에 여러 번 쏟아지는 게 되게 보는 사람도 재밌을 것 같아서 롤링볼 대회 나갈 때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1층에 뭐 있어? 빨리 켜라. 가볼까? 일단 어떻게 올라가자. 신기한 거 많겠지? 체험 공간인 2층에서 아이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롤링볼의 세계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저희가 했던 거랑 되게 비슷한 점도 많고 겹치는 부분도 많아서 저희가 이제 체험을 하면서 더 많은 걸 이해하고 느끼는 것 같아서 좋아요. 롤링볼을 움직이는 몇 가지 원리를 이용해 수없이 다양한 메커니즘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창의력의 힘입니다. AI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인류는 AI와 경쟁을 해야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을 활용하여 창의력을 발휘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AI라는 거대한 거인의 어깨 위에서 다양한 창의성을 발휘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창의력을 키우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덧 대회 준비 기간도 중반을 넘어섰는데요. 롤링볼 박물관을 다녀온 후 무중력 팀의 작업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다른 참가 팀들도 각자 생각했던 아이디어로 장치를 제작해 보는데요. 그럼 이거 파이프 연결해가지고 이 헤드병으로 구슬이 회전해가지고 시간을 오래 끌 수 있도록 만들고 있어요. 구슬이 굴러가면서 모두 10가지가 넘는 미션을 수행해야 하는데요. 구슬이 움직이는 시간이 길수록 최종 점수도 높아집니다. 천천히. 야, 가만 있네. 아니야, 아까 잘 됐어.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이렇게 수많은 시행착오를 극복하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파이프를 회전시키거나 할 때 직각으로 하려면 여기 가운데를 잘라주면 돼요. 이걸 가르쳐주면 계속 이것만 사용을 하거든. 너희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해요. 창의력이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사물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임을 배워가는 아이들. 시작. 네, 아주 깔끔하게 잘 됐네요. 여기도 페어링 부분이랑 밑에 떨어지는 부분 아주 잘했습니다. 이번엔 초등학생 참가팀들의 교실로 한번 가볼까요? 아이디어 구상을 어느 정도 마친 슈퍼볼 팀도 장치를 만들기에 앞서 설계도를 그리고 있네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길어져.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리겠지만 그걸 만들 때.
결코 쉽지 않은 미션 과제들. 생각에 생각을 더하고 함께 협력해가면서 하나씩 길을 찾아갑니다. 우리 그 고구마 있잖아요. 고구마는 줄을 못 봐도 그렇게 밀는 거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았어요. 재료와 도구는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집니다. 이것으로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보다 창의적인 롤링볼 장치를 만들어내야 하는데요. 여기로 앉는데, 어? 여기로 이렇게 굴러갈 때 바로 이렇게 빡. 수빈아, 그거 생각 못했다. 왜?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거 빼야 돼. 이거 없어도 돼. 이게 있는데? 없어도 돼. 뭔가 뜻대로 잘 풀리지 않는 듯한 슈퍼볼 팀. 반면 다른 팀들은 차분하게 장치를 만들어가며 제법 진전을 보이기도 합니다. 시작. 네, 됐다. 성공했다. 와, 이기네. 와. 수업이 끝난 뒤에도 학교를 떠나지 못하는 슈퍼볼 팀. 작전 명령을 위한 긴급 회의에 돌입했습니다. 내가 택배비용 갖고 장난쳤잖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구슬이 이렇게 윙 윙 윙 갔잖아 그거 원리로 하면 되지 아 맞아 맞아 페트병 있잖아 그러면 페트병을 뭘로 뚫을까 그러면 아, 페트병 여기 구멍이 여기다 구멍을 뚫어 가운데다 오케이 그러면 각자 집에 가가지고 생각해 보기로 하자 며칠 뒤 방과 후에 서원준의 집에서 다시 모인 슈퍼볼 팀 인터넷에 올라온 롤링볼 동영상들을 보면서 작전을 바꾸기로 했던 몇 가지 미션 과제들의 해결 방법을 연구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미션이 구슬이 어디로 들어가서 길을 만들어주는 미션이었나 봐. 여기 밀고 빠지기에도 막 잘 만들었네.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동영상 봤으니까 연습으로 한번 만들어볼까? 그래. 그래. 이 페트병으로 구슬 10바퀴 도는 지점, 그 지점을 만들면 되겠다. 그러네. 이 페트병 그 지점을 받침해주는 받침대로 만들면 되겠다. 이걸로 만들어 한번 가볼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고된 검증의 시간이 필요한 법. 힘든 만큼 성공의 기쁨도 크답니다. 여기 구멍이 생겨가지고 6번 구슬 여기로 떨어져가지고 여기 길로 따라가가지고 페트병에서 10번 구르고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게 종이컵에 들어가게 돼요. 같이 하니까 아이디어도 쉽게 모아지고 만들기가 좀 생각보다 어렵긴 하지만 재밌고 괜찮은 것 같아요. 얘들아! 네! 수고 없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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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식의 힘일까요? 이 장치를 쳐가지고 얘가 이쪽으로 굴러가고 자신들의 작품을 자랑하는 목소리에 에너지가 넘칩니다. 애들이 서로 협동하면서 재밌게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평소에 원준이가 뭐 이런 박스나 뭐 페트병 같은 거 가져와서 잘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날, 무중력 팀도 주환이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최종 점검해 보는데요. 경진이의 표정이 영 개운치가 않습니다. 주환이 딱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아니야. 그런 계단이 아니야. 정해진 시간 안에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복잡한 롤링볼 장치를 만들어야 하는 대회. 지금부터는 설계한 대로 장치를 잘 만드는 것이 관건이죠. 일단 우리는 이거는 문제 없고 이것만 잘 수정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부족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연습하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아갑니다. 조금 각도 조절이 아직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좀 그 각도만 바꾸면은 시간도 잘 맞고 조금 실패보다는 성공적 위주로 잘 될 것 같아요. 높은 점수를 얻어 상을 받겠다는 생각보다는 좋은 추억을 만들어보자고 참가했지만 막상 대회가 다가오자 욕심이 생긴다는데요. 저희끼리 단합은 잘 맞는데 생각도 좀 많은데 손이 뜻대로 안 되니까 조금 걱정도 되고 불안감이 너무 많아요. 이제 내일이 대회인데 이걸 막 위험한 그 도구들 많이 쓰잖아요. 다치지 말고 다치지 않고 실격 안 당하고 약간 손바닥 안에 드는 거? 손바닥 안에 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날 밤 잠 못 드는 무중력 팀의 단체 채팅방에서는 밤늦도록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대회 당일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 맞는가? 어? 언제 왔어? 아까, 아, 피곤해. 지각 아닌가, 지각. 지각이야, 지각이야.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일곱 군데로 분산된 대회장마다 긴장감이 감돕니다. 어제 잠 못 잤어요. 그래서 피곤해요, 지금. 어제는 그저 그랬는데 막상 와보니까 조금 떨려요. 일찌감치 대회장에 자리 잡은 슈퍼볼 팀은 마지막 작전 회의에 여념이 없습니다. 1면은 비교적 쉬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1면을 다 완성하고 조원들 걸 좋을게. 그리고 성훈이는 너 이면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이면? 응. 그래? 이면이 좀 복잡하지. 본격적으로 2021 무한 창의 나래 프로젝트 본선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021 무한 창의 나래 페스티벌에는 초등 34팀과 중등 6팀까지 모두 40팀이 참가해 창의력을 뽐내며 열띤 경연을 펼쳤는데요. 슈퍼볼 팀은 시작부터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기술이 이게 나오는 건데 잘 안 돼요, 근데. 주어진 시간은 2시간. 그 시간 안에 사각형 타워의 4개 면에 들어갈 장치를 완성해야 합니다. 지금 시간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요? 아니요. 급해요? 네, 급해요. 너네 재밌어? 응, 나도 재밌는데? 재밌는데? 그래? 심사는 대회 중간에도 진행되는데요. 최종 결과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평가를 하기 때문이죠. 서로 간 협의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각자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그것을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과연 잘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점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준비했던 대로 침착하게 대회에 임하고 있는 무중력 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돼 가는 듯합니다. 일곱 빠지기 하나가 다 나왔을까? 일곱 빠지기 네 개에 지금 두 개거든. 이럴 때는 이제 이거를 살짝 접하게. 준비한 대로 잘 돼가고 있어요? 이게 직접 해보니까 시간이 되게 부족한 것 같아요. 저라도 빨리 끝내서 애들 도와주면 빨리빨리 만들고 성공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니까. 대회장의 열기는 점점 뜨거워지고 참가팀들은 그야말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여러분 지금 15분 시간이 남았는데 슬슬 마무리 작업을 해주시고요. 20분부터는 바로 롤링볼을 굴려보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작업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눈 깜짝할 새 2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1분! 어떻게 구슬이... 지금부터 장치에 손대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2명의 심사위원들이 각 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7개의 대회장별로 꼼꼼하게 진행됐습니다.
굴러가는 구슬 하나하나에 팀의 운명이 갈리는 순간이죠. 보조너튼이죠. 보조너튼이죠. 팀의 보도와 출발 장치를 이용하여 1번 구슬 출발시켜주세요. 자. 완벽하진 않지만 절반의 성공은 거뒀는데요. 꼈다. 자, 2번 면 가겠습니다. 2번 면. 시작. 아쉽게 현수막도 한 개만 펼쳐졌습니다. 한편으론 후련하고 이제 한편으론 아쉽죠. 그래도 마지막 터진 거 외에는 다 된 거 같아서 저는 나쁘지 않아요. 친구를 많이 믿고 도와줘야지 이제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이번에는 슈퍼볼 팀의 심사. 하나, 둘, 셋. 어. 저런 구슬 몇 개가 경로를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고쳐간 게 세 개니까. 다음 미션에서도 결과는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실패했어요. 완전 실패했어요. 네, 2021 문화창의나래 페스티벌 3부 시상식. 창의나래 주제탐구 발표대회 시상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장 표창으로 이뤄진 시상. 경쟁보다는 협업에 중점을 둔 창의력 축제인 만큼 모두에게 상이 돌아갔습니다. 일로초등학교 슈퍼볼 팀입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축하드립니다. 우와, 야, 맛있어. 우와, 맛있어, 맛있어. 아, 야, 신발 안 좋아, 신발 안 좋아. 저희 모한군은 지금 전남의 수도 플랫폼 모한이라는 비전 아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모한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한 모한의 미래를 상상하면서 만든 모한하늘 100년타워 정말 작품 하나하나가 놀라웠습니다. 모한군수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한의 가장 큰 미래 자원은 인재이고 교육은 미래에 대한 가장 큰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머리를 맞대고 미션을 하나씩 해결하는 청소년들에게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무한에서 마음껏 창의력을 펼치고 꿈의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저희 의회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학교는 우리 아이들에게 즐거운 배움의 놀이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무한 창의나래 프로젝트는 함께 배우고 더불어 성장하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학생과 교사 모두가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창의적인 교육 행정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농업혁명, 산업혁명을 능가하는 인류사의 대변역기를 지금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 최고의 경쟁력은 바로 인재입니다. 마윈이나 일론 머스크 등이 이미 창의적 인재의 중요성을 충분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미래 인재의 산실이 될 무한 창의나래 프로젝트에 목포 MBC가 함께할 수 있음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목포 MBC는 지역 인재 육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직 출발하지 않은 놀림보루 벌처럼 다가올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요. 이번 대회에서 여러분이 경험했듯이 창의적인 상상은 도전정신과 열정을 만나면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놀림보루 굴러갈 장치를 직접 디자인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직접 디자인하고 과감하게 펼쳐보길 바랍니다. 롤링볼에 꿈을 담아 무한의 미래를 그려봤던 꿈나무들. 약 두 달에 걸친 이들의 창의적인 도전은 함께였기에 더 의미 있는 성장의 과정이었습니다. 롤링볼은 창의력이다. 롤링볼은 추억이다. 창의력은 생각하는 것이다. 창의력은 도전이다.